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언약에 집중된 삶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먼저 소리 인사합시다.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합시다.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가능하면요, 이 금요일 같은 때는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참 좋아요. 자녀들에게 함께 드리면서 함께 포럼하는 거, 자녀들하고 같이 보니까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막 각 따로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그렇게 가족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아요. 언약의 집내 삶, 자녀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성도가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하는 법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을 완전하게 키우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중단하고 나와서 우리 바깥 정원에 가서 대화합시다. 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정원에 나왔는데 이 정원에 꽃이 하나도 없어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성도가 아니 목사님 정원에 왜 꽃이 하나도 없고 잡초만 이렇게 무성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여기도 작년에는 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손질을 안 하고 일부러 내버려 두었습니다. 꽃들 스스로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라고 내버려 두고 정원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들은 다 죽어버리고 잡초만 무성한 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꽃과 같아요. 자녀들은 꽃과 같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잡초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꽃과 같다. 지속적인 뭐요? 관심과 양육. 이 관심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 자녀예요. 이 성도가 말한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키워주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성 이것은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테두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서 아무리 창의력이 발휘되어 본들 결국은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눈물 솟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 유아 세례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라. 일어날 때냐 안 될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문지방에 계속해서 가르치기 무슨 말이에요? 아예 아이들에게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전달 이것이 확실하게 자녀를 대해야 돼. 답이 나뿌리 된다. 나뿌리 된다. 그래야 고생 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니까 노 원장님 아이들이 뭐 지금 다섯 살이고 뭐 세 살이고 그런데 EMS 다니는데 뭐 EMS 다니는데 막 다섯 살이 두 달 됐는데 EMS 두 달 됐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 그걸 자랑하면서 내 데 보냈더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영어로 기도, 눈 감고 영어로 기도, 두 달 됐는데 영어로 기도, 부모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3살짜리나 5살짜리 여기 못 들어오니까 저기 이제 비전 죽은데 그래서 그것도 막 기도한다. 확실한 거 아멘이 확실하더라. 확실. 중간 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큰 놈은 에이멘하고 하는 아멘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자랑해서 한 말이에요. 부모 우리는 이 애들이 부럽습니다. 자기들이 낳아서 자기들이 키우면서 언약 안에서 자라는 모습 보면서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언약 잡고 못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적적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영 딴 길로 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이게 앉았네. 여러분 기적의 사나이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 안 했어. 언약 잡고 자라니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응? 3단째 이 길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절대 떠나지 않는 늙어도. 이렇게 되어야 시들지 않는 인생, 구겨지지 않는. 자, 이거요. 세상 살면서 말이죠. 언약 없이 자란 그 과거의 그 예틀이 말이요. 그거 뭐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또 나와요. 수시로 나와. 기분 나쁘면 나오고, 자존심 상하면 나오고, 손해보면 나오고, 열받으면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왜냐? 우리가 언약 속에서 자라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세상 말로 막 잘하다가 한 방에 또 왕창 또 다 무너져. 주여 하고 정찰해 보면 다 깨져 있다. 이게 우리 예체질들이. 예틀. 이거 예틀.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1장 1절, 3절, 8절을 아예 막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 아멘. 그래서 활짝 핀, 구겨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큼 언약 전달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교회가 없다. 아멘. 태영아, 우리 결혼 태영, 태아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유치부, 초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기관, 각 부서, 언약에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지금 이 렘넌트 스케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족 친족 가운데서 아직도 부진 상태 있다고 하면 이번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5월달이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 영적 회복. 오늘도 장로님들 와서 인사하러 목사님, 우리 지금 장로회가 지금 이렇게 이 장로회 부부 집중 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있는 목사님, 외부에 있는 장로님들 모셔가지고 집중하고, 목사님 다음 주 좀 강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부 이제 이 원리스 또 우리 야유회도 갑니다. 아, 축제 좀 쫙 가져왔더라. 아, 장로회가 애를 쓰더라고. 그걸 내보고 목사님 광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어떻게 하든지 언약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가 회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원리스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가 되자고 이렇게 애쓰고 섬기는 이 장로의 임원들 보면서 그래 말이야. 장로들이 이렇게 이러니 모든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이런 마음으로 원리스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번 장로님들 다 참여하세요. 부부들. 아멘. 장로들만 아멘 해봐. 장로들 다 참여하세요. 오늘 참석 못하는 분들 그 지금 인터넷 보고 있는 분들 다 참석하세요. 이번에 이 집중심을 처음 합니다. 장로의 부부 집중 이 집회를 처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또 야외도 또 6월 6일 간다 그러니까 또 미리 다 준비하고. 그래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예원교회 어차피 장로된 거 들러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기도한다고 없어요. 하나님 축복 못 받는다고. 교회가 장로로 기름 부었으면 주여식 가지고 주여식 가지고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러기 장로지.
장로 소리를 아무나 듣습니까? 가문의 영광인데 엄청난 축복이 통로인데. 아멘. 근데 이걸 뭐 참석하니 안 하니 그런 수준 가지고 무슨 장로합니까? 참석 명단 내 다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 협조 안 되고 교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하지 않으면 저 무임을 다 돌리 무임. 내년에는 사역하지 않고 사역 없고 교회에서 헌신되지 않으면 장로 시무할 필요 없어. 시무 왜 합니까? 시무. 시무는 일을 해야 시무지. 시무 아니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뭐 장로 뭐 차라리 안 하니 낫잖아요. 그 무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 그대로 막 그냥. 그러면 축복 다 뺏기지요. 아따 목사님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요. 따라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이걸 처음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 장난삼아 직분 주셨습니까? 그것도 장로를 아무나 합니까? 이 중직자 시대에 여러분 정식으로요. 우리 때 장로는요 전교인 투표에서 3분의 2 나와야 장로돼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소개도 없어요. 아무나 투표하세요. 3분의 2 나오게 하늘 땅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장로를 세려고 그러면 한 명도 못 세워요. 3분의 2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직들 앉혀놓고 자 투표합니다. 장로 세워 3분의 2가 어떻게 나오냐고. 안 나옵니다. 중직자 시대의 현장 사령관대라고. 아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령관대라고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장로회 참석도 안 하고 장로회 기도회도 안 하고 장로회 모임도 안 하고 장로 그 무슨 장로. 그런 사람들은 장로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야지. 그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옆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번 주일에는요 렘넌트 1, 2국이 집중으로 세 가족 초청합니다.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이번 주일날 초청 렘넌트 1, 2국 아시죠? 애들 1년에 두 번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대배를 참여하는 게 1년에 딱 두 번 합니다. 그게 지금 다음 주예요. 1, 2국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부 예배 때는 자리가 좀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3부 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부, 2부가 다 오게 되니까요.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 죽음과 함께 언약이 그 자손 후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갈대아로 떠나라. 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고향을 떠나서 불구하고 25년 동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이번 주일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생했습니다. 많은 창피도 당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자녀 이삭을 보게 될 때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확 질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침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지 믿었기 때문에. 죽여도 살 줄을 믿었더라. 이 정도 된 거요. 하나님을 처음 한 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았을 때도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배피를 구할 때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느꼈을 때도 한 가지 초점 맞추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언약 전달이에요. 하나님 맺힌 언약 전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고 말 것이다. 본문 통해서 우리 영계제 성도들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재산 나눠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걸 그렇게 했던 후손들 우리는 그게 아니야.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 다 있어.
언약에 집중된 삶, 언약 전달에 집중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전달입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함을 느끼고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 자식들이 있었으면 볼 수 있어요.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1절로 4절에 나오면 그 내용들 쭉 나오는데, 사라의 죽음 이후에 거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그렇게 맞이해서 난 자식들이지. 그런데 이 모든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그렇게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리를 합니다. 이삭을 제외한 다른 서자들은 재산도 줍니다. 조금씩 재산을 다 나누어 줘가지고 전부 동쪽으로 다 이주를 다 시켜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예방적 차원에서 영적인 삶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다 미리 제거를 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누림의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언약을 붙잡은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삭이 언약 속에 살 수 있도록 발판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발판을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자. 우리 렘넌트 보호자가 되자. 우리의 렘넌트들이 237 서밋으로 정말 당당하게 그래서 설 수 있도록 헌금하자. 그래서 237 서밋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발판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교회를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그렇게 부담 주지 않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당 헌당을 위한 237 서밋 헌금을 작정했는데, 지난주에 1차 작정한 것이 733명에서 86억 2,550만 원이 작정이 됐어요. 86억. 실제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150억이에요. 왜냐하면 부채가 한 300억이 넘기 때문에 반이라도 좀 갚자. 반으로 갚으면 이 경상비라든가 성교비라든가 활동하기가 그나마 그래도 좀 쉬울 텐데, 지금은 이거 원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교회가 너무 지금 힘이 연약해지니까 그렇게 하자고 작정을 했는데 지금 86억이 나왔습니다. 모든 영계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나와주면 이제 그때부터 힘있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일상 헌금 가지고 원금 갖고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 그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10억을 작정하고 어느 장로님은 5억을 작정, 어느 집사님은 3억을 작정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언약의 계승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175세를 일기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멋있는 결산이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8절에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굳이 그의 나이가 높다라는 표현, 나이가 높고, 여기서 높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다. 나이가 높고, 그 표현이에요. 히브리 11장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계 전 성도의 삶은 이런 믿음의 삶, 복음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이 부엘 라헤로 근처로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삶에 한 가지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름 아닌
리브가와 결혼 후에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시간이 자꾸 흐르는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60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100, 120살 다 살았으니까 지금 60하고 다르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20년 동안 둘이 살면서 아이가 없는데 기도 안 했겠냐고요. 60이 되었을 때 아이가 없을 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중으로 본격에다 특별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오늘 우리 집사님 내외가 이 본당 헌금 들고 와서 기도받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가 지금 결혼 8년째인데 아이가 하나 유산하고 지금 아이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집중 기도해라. 자 내일부터 나 퇴근하고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니까 퇴근하고 기도부로 들어가라. 교회 각자.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해라. 40일 해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전에는 내가 모태신앙 기도 안 했겠냐. 나 새벽기도 빠진도 없다. 나는 군대 3년 동안 남들은 타락해도 방언만 3년 했다. 3년 기도. 방언 15년 했다. 내가 기도 방언 기도란 말은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몇 시간씩 몇 시간씩. 그렇게 방언 기도는 쉬워요. 기도하기가. 뭐 내가 안 하니까 뭐 입술 맡기니까 막 영과 영과 기도하니까 뭐 나는 편안한 거예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속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왜 이런 상황이 터졌냐. 내가 기도 안 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늘 설 수 없으니까 아이를 통해서 이런 청각장애라는 준다를 줬어요. 나라에 집중으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 안 했겠어요. 평소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60이 되고 아이가 없어요. 그때 봐 본격적으로 기도를 특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삭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 응답받았으니까. 문제는요. 기도 시간표가 오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문제는 답이 있어요. 문제가 답 없는데 어디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이삭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흐른 후에야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언약 계승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되어 있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아이 안 준 거요. 이때쯤 기도하게끔 만드셔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너 기도해.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자녀를 내가 줄 수 주고 안 주고 내 손이 달렸다는 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해준 거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사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셨냐? 그 문제로 왜 애칭과 응답 안 해주셨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중하라고 집중하는 시간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해주셨구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기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녀들 언제 생긴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생겼잖아요. 어느 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생겨서 면서가 안 나오네. 임신했구나.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기도 준비하고 우리 부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해서 기도하고 몸 준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둘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에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자고 태어난 게 아들이에요. 정주원입니다. 벼란 딱 날 맞춰가지고 기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것도 물을 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난 일은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일어난 일은 다 축복으로 바꿔준다니까. 그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방법은 네 방법과 다르며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고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아이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았지. 아들 세계복음을 쓰임받지. 보세요. 농인으로 쓰임받든 장인으로 쓰임받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뭐로 시작되냐? 기도로 시작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주권 보여주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22절을 봅니다.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부터 나오리라 의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상둥이가 잉태되었는데 배속에서 워낙 싸움을 많이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예언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이 언약 계승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관심은 언약 계승이에요. 여러분 관심도 그리 되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언약 계승, 언약. 자, 그러면,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언약 계승자로 오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언약 잡았잖아. 왜 아멘이 다 죽어가냐? 따라서 나는 언약 계승자다.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야곱을 찍은 것처럼 이 에서가 아니고 이 야곱이다 찍은 것처럼 언약 계승자로 여러분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소론적인 거 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신 정체성을 잘 몰라. 그게 안타까워. 눈에 보이는 거 이것으로 사는 습관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 언약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언약 계승자라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계 살릴 언약 계승자라니까요.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총각 노총애들 또 아직도 자녀가 없는 가정들 소망 가지시 바랍니다. 이삭은요 40에 결혼했어요. 40 지금도요 40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늦었잖아요. 이삭이 살아 있을 때 이 40이란 건요 노총각이 아니요 노 총각이에요. 그리고 자녀도 늦게 낳았다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았지만은 전부 다 언약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차질 없이 다 진행됐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결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내가 이제 오후에 그 청년의 특강에 달라 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이거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능력 손에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기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 아니라 61절 특별 기도 들어간 거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딱 뿌리듯이 받지, 너 기도해서 내가 준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건지, 사람이 준 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건지,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정쩡한 믿음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본문 27절로 34절에 보면,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탁월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이 마침 야곱이 파죽기를, 야곱은 여자 같아요. 어머니 부엌하고, 부엌에서 어머니하고 놀아. 어, 그러니까 이 팥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야, 형, 그 장작권 내줘. 그런데 팥죽 줄게. 내가 볼 때는요, 언제나 이 야곱이 노리고 있었어, 그거를. 저 장자권에 저게 하나님의 은약이 축복 다 들었는데, 저게 내 형이라, 저거 장자권을 빼앗아야지. 내면에 그날 은약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없어. 관심 없어. 알았어. 가져. 근데 해. 그건 뭐 중요해. 이건 농담 비슷하게, 장난 비슷하게. 그래, 마, 내가 줄게. 마, 바축 주라. 뭔 거요? 보세요. 은약을 잡은 사람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언약에 관심이 많고, 세상 관심, 언약 없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고, 물질에 관심, 눈에 보이는 관심이 많아. 그까지 그 뭐, 장자 명목,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야곱이, 그래, 네 가지라, 팔한 거야. 자, 흔히 사람들은 여기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한 이 야곱의 이 행동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말을 맺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언약을 가볍게 이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이겼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장자권과 같은 영적인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선택을 한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쳤다. 현실의 삶에는요 에서의 논리가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뭐 안 보이는 언약이 뭐 중요해. 눈에 보이는 현찰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완전 패착을 한 겁니다. 에서가 거의 이렇게 실패해요. 육신적인 선택은 순간의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뭐요? 멸망의 길이. 스포츠 과학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피로와 가짜 피로감이 있다 그랬어. 진짜 피로와 가짜 피로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기를 하면요 어느 시점에까지 달리다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전교 마라톤도 1등하고 그랬어요. 마라톤 군대 가서 완전 무장 대표하고 그랬어요. 육군단 군 완전 무장 대표. 이게 뭐냐면요 하다 뛰다 보면요 언제나 그래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뛰는데도 딱 뛰다 보면 한 몇 킬로 뛰다 보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막 아파. 자 이럴 때 어때요? 다 그만둡니다. 힘들어서. 아 내 체력이 여기까지구나. 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요 정밀 분석을 해보면 그 시점에서 체력이 다 소모된 게 아니에요. 진짜 피로가 아닌 가짜 피로감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었으면 그 부분 넘었으면 새 힘이 또 솟아나요. 팍 또 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짜 피로감 다 속아. 그래서 운동도 말이죠. 체력도 운동도 막 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
그 가장 필요함에 그 순간 힘든 것에 다 하다가 다 포기해버려. 지하 3층에서 제가 차를 댑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14층 걸어 올라다 매일 걸어 올라. 비서들 하더니 아무도 안 합니다. 왜 하냐? 힘드니까. 운동도 뭐, 저 일도 날개 딱 일어나면 언제나 막 스케줄이 딱 운동하고 누워서 바로 막 시작해가지고 딱 내려와서 기도, 프랭크 기도를 시작하면서 붙잡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할 때마다 힘듭니다. 운동도 안 하면서. 내가 오늘 집사님 내보고 그래서 운동해라. 뛰라. 막 뛰라. 막 런닝머신 뛰라. 막 뛰면 남자가 건강해진다. 하체를 막 움직여야 돼, 하체를. 여자도 프랭크 이거 해라, 이거 막. 이거 막. 여자도, 여자 자기 몸 가지고 운동해라.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 아이도 팍팍 생긴다. 내가 그 일본에 그, 저, 오코다 장로 그, 저, 아이 없을 때, 내 기도해 줄 때, 집에서 그러댕기라 교회. 아니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 그러대 운동해. 운동해라. 하나님 축복해. 그걸 기도해 주고 아들 낳자. 그러니까 기능들이요. 운동을 안 하면요. 하나님 주신 이 기능을요. 살려내지 못하면 약해 가지고요. 안 돼요. 모든 게 다 약해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영역, 지력, 체력. 아멘. 영역은 체력, 영역이, 체력이 없이 영역이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요. 무슨 기도가 되고 몸이 피곤하면 무슨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가짜 피로감에 질려가지고 이 운동을 그만둡니다. 가짜 피로감 질려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자꾸 와서 가짜 피로감을 줍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직분이 너무 부담된다. 그거 살포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고비가 왔을 때 너무, 그니 말로 못 넘어서게. 그 단계만 넘었으면, 그 헌신 넘었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는데, 그 축복 못 받도록. 거기서 아이, 피곤하다, 귀찮다, 힘들다, 바쁘다, 시간 없다. 다 자빠져버려. 마치 에서가 밭죽 앞에서 무너졌듯이 서론적인 것이 쉽게 포기하고 말아. 신앙생활은요, 고비를 넘었어야 돼요. 모든 거 다 그래. 공부도 그렇잖아요. 넘었어야 돼요. 그 너무 힘든 걸 넘었어야 돼요. 운동도 그 넘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 말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삼오늘 오직을 붙잡고 고비를 넘기면 더 달릴 수가 있어요. 더 달리죠. 막 달릴 수 있어요. 영계자 성도는 인생의 선택 상황, 인생의 고비가 올 때 영적인 눈을 열고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실제로 쓰임받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온 언약의 3대를 말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하는 기도 시작입니다. 참 중요한 영적 의미지요. 이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낼 때 언제나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면서 성취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문에도 이 언약이 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변성과 언약의 필연적 성취를 강조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계속하면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 언약 잡았단 말이야. 언약 잡은 우리 후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언약 전달 아브라함이사 야곱처럼 우리도 전달 언약 전달하자는 말이야. 이런 영적인 유대감이
이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비밀을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란 말이에요. 언약에 집중된 삶, 언약의 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